자, 반갑습니다. 조이카 오디오입니다. 네, 오늘 작업 차량 그랜저 IG 마산에서 여기까지 멀리 와두셨는데 밖에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녹음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종전에 저희가 작업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했었고 브락스톤 2채널 그 다음에 4채널 울트라 DSP 얼마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우퍼는 우퍼 앰프는 자코로 해서 펜 달아주고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우퍼를 한번 보실까요? 포칼 유토피아 10WM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작업을 했던 게 3W0251 작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3W0251 이거 상당히 좋죠. 네. 이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뽕짝을 틀어놨네. 뽕짝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벌레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작업했던 게 요겁니다. 3W0251 예. 기존에 있던 그 포칼 유토피아 3.5WM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4A로 시작한다. 여기에 울티마 1200만원이죠 그거 들어가고 요거를 이제 포칼 3TBM 요걸로 해서 요거는 슈퍼 트위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작업을 또 하던 진행을 또 보셨는데 DAP는 저희가 아스텐컨 청음샷과 판매자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또 장비가 또 있죠. 자 음악은 DAP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튜닝을 잘해도 DAP에 나오는 음질이 잘못 나가면 어차피 앰프는 그 음악 그대로 잘못 나온 걸 증폭하는 거지 앰프에서 변환해서 소리를 좋게 만들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플레이 뭐 플러그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앰프를 작업을 하지만 중요한 건 DAP가 좋아야 그 소리도 좋다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튜닝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DAP가 상당히 좋아야만이 거기에 상응하는 음질을 들을 수 있고 좀 즐길 수 있는 거죠. 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에 고생하듯이 음질도 안 나옵니다. 예, 그 점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 이렇게 또 한번 해봤는데요. 한 곡도 녹음을 휴대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노래 한 곡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차에서 보통 이제 기로 튜닝하지 않고 장비로만 EQ를 만지거나 그랬을 때는 고역이 상당히 많이 뛰고 그 가수의 치찰음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 귀에 상당히 거슬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음악은 어차피 사람이 듣는 거라 귀로 맞추고 난 다음에 EQ를 맞춰야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걸 기본 바탕을 다 충실히 해놔놓고 뭐 예를 들면 뭐 극성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앰프 앞에 메인 데크와 레벨 매칭 게인과 레벨 매칭 이런 거를 전부 다 맞춰야 되고요. 중량과 톤 밸런스까지 다 맞추고 해야 됩니다. 자, RTA 반응기는 톤 밸런스, 앰프 게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현재 기로 튜닝한 걸 결과를 딱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EQ로만 가지고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음이 날린다거나 좀 많이 귀에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기로 맞추고 난 다음에 RTA 장비를 대고 모자라는 대역 EQ를 올리거나 보통 하겠죠. 근데 EQ를 올릴 방식은 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EQ는 낮추라고 있는 거지 올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리게 되면 앰프 개인 돌릉 특정 대역 예를 들어 1kg를
플러스 5dB를 넘기면 앰프에서 EQ는 없지만 중폭시, 그 대역을 중폭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귀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피곤함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고요. 무조건 사람이 들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음악은 사람이 듣는 거지 장비가 듣는 거예요. 장비는 참고상으로 보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파악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로 가지고 튜닝을 다 해버리면 전문 지식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EQ를 다 걸어가 맞춰버리면 되니까. 네, 그거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도 EQ를 사용을 하고 뭐 걸레 포켓도 사용을 하지만 EQ의 원래 목적은 특정되어 부스되는 걸 낮추라고 되는데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3dB 편차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낮추게 되면 그 대역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대역까지도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RTE 반응기는 그것까지도 인지를 못해요. 100%는 그래서 낮췄을 때 변화되는 값이 있고 안 되는 값이 있는데 그걸 다 참고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RT EQ만 딱 장비돼 가지고 뭐 그래픽 화면 하나 보여주고 찍찍찍 내려가지고 튜닝 다 됐습니다. 예, 그거는 튜닝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도 장난치는 거지. 예, 그거는 좋은 세팅 방식이 아니라는 거 고객분들께서 인지하시고 튜닝을 맡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한번 또 제가 한번 또 마이크를 한번 들어봤네요. 계속 작업이 밀려서 제가 유튜브 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또 이제 제가 잠시 시간 나서 이렇게 또 한번 잡아봅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쓰시던 3.5W를 드러내고 이거를 잡 이제 3W 0.51을 이었거든요. 소리 화사함 완전 틀립니다. 홈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버전이고 포칼 울티마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미드북 코어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스피커죠. 그렇다면 인정을 받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 가장 좋습니다. 자, 요걸 낮추면 좋겠는데 고객분이 또 요청이 올려달라고 그렇게 또 해서 공조를 약간 띄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저로 멀리 들어가면 좋은데 얘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뭐 고객 요청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이걸로 또 제가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W0251 한번 들어보시죠. 가슴에 달이 하나 있다. 푸른 저 달이 부풀어 오르면 구름 거치고 밤하늘 맑아지면 내 가슴에 달빛 있다. 달빛이 있어 내 가슴